예, 뉴스 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김일성도 없던 권력 쥐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에게도 없었던 권력, 권한까지 만들어가면서 승진 아닌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권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더 가질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수영님. 원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을 단에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석이란 명칭 직함을 달지 않고도 얼마나 할아버지보다 권한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석제가 등장한 건 197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6년간 주석제가 존재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주석제가 199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석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최고사령관이 그 공백을 메꿔 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라는 체제를 등장시켰는데 이걸 놓고 이제 주석제와 뭐가 다르냐, 뭐 이름만 다르냐. 사실 무늬만 달랐지 어떻게 보면 김일성 주석이 가졌던 그 권한을 고스란히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표의 임명권 같은 건 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한테 좀 두어뒀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에서는 그것마저 대사 임명권마저 깡그리 가져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최용해 상임위원장은 완전 바지저고리가 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 권력 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화면 보시면 안수영,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게 바로 대사 임명 권한입니까? 그렇죠. 대사 임명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 최용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 깡그리 가져왔고 또 대의원에서는 자기를 대의원으로 뽑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의원이 아니다. 나는 최고 주권을 대표하는 나는 최고 영도자다. 이렇게 해서 차별화함으로써 그 다음 또 법령 공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료도 했는데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다 가져감으로써 물론 국무위원장은 정치를 대표하는 당정군에서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만 완전히 최고인민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입법부를 국무위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모아쩌둥이나 과거 김일성 주석이 가졌던 그 권력 이상을 가졌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아까 저희 자막에 잠깐 나왔는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더 절대 권력을 얻게 됐으면서도 최고인민회의에는 아시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We galvanize global supp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도 계속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고 안수영님. 왜 안 나타난 건지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최고인문회에서 아예 얼굴을 감춘 건지 뭐 어떤 겁니까? 예,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서는 뭔가 지난번 4월 14기 1차 회의 때 뭔가 시정연설을 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번에 자칫 메시지를 내놓으면 뭔가 대미, 대남, 대일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마땅히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대미 정책을 관망하는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와서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북한이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침묵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굳이 거기에 나와서 멍청이 앉아있다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자체가 아예 잘 안 된다는 게 이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안 되고 자기네 요구를 그냥 뭔가 내부적으로만 한라인으로만 보내지 자기 이 말로 하고 싶진 않다. 왜? 성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침묵하고 있는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갈등의 불신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 them, urge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안수장님, 원래 북한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안 건건이 뭐 비판하거나
개입하거나 참견하거나 하는데 지소미아 파기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죠? 아,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전략적 침묵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지소미아라는 게 일단 중단됨으로써 한일 동맹 또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이 유엔사나 모든 한미동맹 또는 일본의 어떤 군사력 협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즐거운 겁니다. 즐겁지만 그걸 또 내색하기는 또 그렇고 왜냐하면 이 한미동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침묵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면서 일단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권을 두고 사실 북한 말고도 지금 중국도 별다른 입장 표현을 하지 않지만 뭐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건 분명한데 왕이 외교부장이 조만간 북한 간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북중 간에 뭔가 새로운 외교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왕이가 단지 외교부장으로서 북한의 뭐 이용호 정도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친서를 들고 가서 베이징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이 지금 제재로 인해서 거의 올해 연말까지 막다른 벼랑 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또는 대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해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니까 아마 그 친서를 들고 가지 않는가 이런 예상도 됩니다. 참 글쎄 이렇게 북중이 더 밀착하면 미국도 참 이 비핵화 협상에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참모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밥 먹듯 미사일을 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to do so.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이 뭐든 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현주 의원님이 이 비판이 맞다고 보세요? 저 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티스 장관은요, 전 장관은 사실은 이제 해병대 출신입니다. 군으로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면에서 큰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참 이 정책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국방장관이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 한국의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좋은 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경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군 철수를 이제 아프간에 나가는 철수를 주장했는데 매티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위터로 이제 사임을 시켰는데요. 근데 매티스 전 장관이 지금 퇴임한 이후에 이번에 책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난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단거리 미사일을 하는데 괜찮다, 좋은 편지 받았다, 우리 사이 좋다 등등 하면서 용인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나 주인미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주로 군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경고성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북중이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구정 차장. 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저런 매티스 장관의 경우에는 동맹 없이는 미국이 쇠퇴할 수 있다. 미국이 나 홀로 국민과 경제를 못 지킨다라고 이 그 동맹 약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티스 장관의 경우에는 이 동맹의 중요성, 이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어떤 비용으로 지금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런 이견이 있다는 것을 그 매티스 장관의 어떤 회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할아버지도 쥐지 못한 권력을 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전직 참모의 목소리까지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